이동헌 변호사님 말씀은 보면 법조인답지 않게 상당히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법관들을 다 대하시네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노한 것 자체가 뭔고하니까 예, 모든 저. 그 직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증거물이 제출이 되게 되면 재판부가 의뢰의 소위 그런 증거물의 무결성,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대법관을 보좌하는 밑에 연구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8월 달에 선관위 측에서 4월 15일 생성된 투표지 및 파일을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제출했다고 하면 벌써 8월 달 전후에서 증거물을 채택하기 이전에 원본성을 확인한 작업이 굳이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서야 뭐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까지 괴상망측한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법원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게 이제 옛날에 그저 선관위원장을 하시고 욕을 많이 먹고 퇴임하신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주류업체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뭐죠. 격리 자료를 압수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한 그런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거기 보니까 그걸 해가지고 당장 그 포렌식 검증을 해가지고 해시 파일을 검사를 하니까 그 가운데 뭐몇개 정도가 틀리더라고요. 몇개 틀리는 걸 가지고 검찰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증거물을 채택하기 전에 이 증거물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중대한 그런 국가적 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피고 측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직 그 김상한 대법관은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냥 뭐 실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저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고의적으로 외면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뭐 지적을 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이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고선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거라고 되는 것이 중앙선관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과 편람에 의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률이나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일개 기관의 그냥 계획 아닙니까? 그것이 법률에 의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도 지금 편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도 그 증거 자료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립한 이 공문을 또 증거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 여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삭제한다는 그 문구가 딱한 줄이 있어요. 한 줄이 뭐냐면은 해당 투표지 저장된 파일을 이제 폐기할 경우에는 투표지 자체를 폐기할 때 이제 모든 선거와 관련된 모든 쟁송이나 이런 게다 해결되고 아니면은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투표지 자체를 폐기하게 될때그뭐 저장된 뭐 파일도 같이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제출한 답변조차도 자기네들이 제시한 그 증거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맞지 않구나. 얘기죠.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위반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런 상위 법률이 있는데 상위 법률을 그냥 무시하고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삭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내규조차도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삭제를 했다면은 누가 삭제를 했는지 그 범죄 아닙니까? 범죄죠. 그거를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성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건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 관련된 삭제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은 그 삭제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떤 공문이 작성이 되었는지,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문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그거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삭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언제 네. 정도 그 이제 그런 답변서 그걸 법률 문건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준비 서면이죠. 준비 아까 서면을 말씀드린 예. 8월 9일자 피고 제출 준비 서면에 준비 서면 안에 그 그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통상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내규나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또 그렇죠. 많은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뭐 아무리 선의를 갖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런 내규라든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그 벌금이라든지 것이 뭐 연금 삭탈이 될 수도 있고 뭐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걸다 공무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용감한지 그게 참 미스터리한 일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편라면 이해하더라도 투표지가 필요 없게 됐을 때 폐기할 때 같이 폐기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임의로 삭제를 했는지 아직까지 지금 해명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내부 편람에 따르더라도 결국 실물 투표지를 뭐 삭제해야 할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삭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런 점검물이 있는 거네요. 실물 투표지하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는 것은 거의 뭐 동전의 양면처럼 오랫동안 보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행법을 이렇게, 예, 내 같은 사람인 줄도 행법을 이렇게 보니까, 행법 제155조인가를 보니까, 위변조된 그런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자, 그리고 그 제출된 증거물을, 위변조된 증거물을 재판에 활용한다는 용어는 없지만, 활용한 자도 거의 동등한 정도의 벌을 받던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조와 변조 거의 형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참 오늘 저 이동환 변호사님 참잘 모셨네. 좀 자주 나와 주셔야겠네요. 그동안 뭐 이렇게 약간 아리송하던 걸 역시 변호사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나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그러면 증거물이 제출됐을 때 지난 8월 달에 왜 김상한 대법관은 그 희화에 많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증거물의 위변조에 대한 그런 대조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훗날 다음에 이 문제가 까발리게 되게 되면 대법관들도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으로 그걸 피소라고 합니까? 그런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법체계 하에서 아니면 현 정권 하에서 뭐 현직 법관을 그런 식으로 처벌하게 된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을 소홀히 대한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확인을 어렵게 한 경우에 아니면은 법 원리에 맞지 않게 아니면 누적된 판례에 어긋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증거물이 제출이 되면 일종의 절차 프로토콜이 저는 있을 걸로 보거든요. 증거물이 제출이 되면 디지털 증거물 같은 거 제출이 되면 그다음에 뭘 확인하고 뭘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김상한 대법관이 완전히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저는 다음에. 굉장히 그 굉장히 뭐랄까 변호사로서 치욕적이었죠. 그 선관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뭐 주장하기로는 이뭐 통합선거인 연구나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뭐 개인정보가 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한테 보여줄 수 없고 재판부만 볼수 있게 뭐 인카메라 방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사실상 공개는 하지 않되 해당 뭐 담당 주심 법관만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극구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된다. 양쪽 다 공개된 증거로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증거 제출이 아닌 증거 제시 명령이라 민사소송법에 그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증거 제시 명령에 의해서 일방 당사자가 제출이 아닌 이 법관에 대한 제시만으로 법관만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김상한 변호사는 뭐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이번에 그런 그 검정기일, 6월 28일 인천 연수구 검정기일에 천대엽 대법관이 이제 나오실 때는 그런 소위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물인 실물 투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란 이런 아주 몇 개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뭘뭐 발표를 하러 뭐 연설을 하러 갈 때도 뭘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들어오셔가 6월 28일 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김상한 대법관에 비할 바는 조금 덜 하겠지만 그렇지만 천대엽 대법관도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상 진작에 하고 싶었던 법원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재검표를 그냥 6월 28일 날 그대로 한 것이다. 그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물론 뭐 재검표 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 검증을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제 재판에 뭐좀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젊은 변호사들도 예. 비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유가 거는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진짜 정말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 좋다. 일단 세 보자. 세 보는데 QR 코드만은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근데 사실상 결과는 QR 대조는 해보지 못했고 그냥 제대로 된 표만 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QR 코드도 결국은 그 기표 도장 이미지와 그 다음에 QR 코드 이미지와 QR 코드 일렬 번호가 동시에 검색이 되는 그런 그 소위 프로그램을 원고 측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앙선관위 측이 이미지 대조를 극구 반대하는 것을 또 천대엽 대법관이 수용하신 거 아닙니까? 반대를 떠나서 대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본을 삭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4번과 당일 투표지 지금 6.28때 투표지 스캔 파일을 대조하자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장은. 예. 근데 그럼 그 4번이 과연 원본과 똑같냐? 이거는 절대 담보가 안 되거든요. 예. 이미 자기네들은 이제 원본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4번하고만 대조합시다. 이러면은 그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준비 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 선관위에서 제출한 이미지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아, 가만 계십시오. 그점 분명히 좀 하시죠.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야겠는데, 그 부분.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아주 그냥 딱, 그냥 읽어 주시죠. 재판부에서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셨어요. 며칠입니까? 8월 17일 날.
2021년 8월 17일 날. 네, 8월 17일 날. 8월 8월 7일. 17일. 17일. 네, 17일. 이야, 8월 17일이네요. 어제인가요? 예. 성명 네. 준비 명령.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성명 준비 명령에 투표지 이미지 대조 증거 조사에 관한 예. 피고의 의견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피고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비교 대상 이미지 파일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과 별도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 신청을 할 것인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데요. 예. 사실상 이거는 원고 쪽에 또 사실 숙제를 준 거예요. 원고 쪽에. 이미지 파일 동일성에 관한 주장과 별도로 이미지 파일 대조를 위한 증거 신청을 할 것인지. 이거 사실상 피해가려고 또 하는 거거든요. 이미지 파일 동일성을 피고가 선관위에서 그 자기네들이 삭제했다고 하는 원본과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 사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피고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참. 네. 그걸 특. 피고한테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고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답변이 뭐냐면요. 일단 원본은 삭제했는데 우리가 USB로 제출한 그 사본은 어차피 그거를 복사를 해서 보관용으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원본이고 정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USB가 원본이고 정본이다. 그러므로 이 USB를 가지고 대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선관위가요.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원본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고 측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가 삭제했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거가 USB를 달랑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그게 원본과 일치하는지, 예,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되게 범죄자들이 아니면은 원본을 삭제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이 사건과 별도로 일반적인 종류의 행사 사건에서 그 소위 그 범죄자가 소위 범죄 증거라는 것을 그 일종의 원본이라고 보시죠. 그것을 그 삭제해버리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럼 재판의 판결이,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피해자한테 묻습니까? 가해자한테 묻습니까? 가해자가 삭제를 했을 경우에요? 가해자가 칼을 그냥 숨겨버렸다. 그리고 나는 범죄 안 했다. 그런데 정황상을 볼때 이게 분명히 범죄를 저놈이 했는데 원본을 그냥 삭제해버리면 그 소위 이야기에서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변조에 대한 그런 책임을 그렇게 온전한 재판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재판관이면 통상법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근데 일단 만약에 죄가 문제되는 이제 피고인이 자기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선량한 시민이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검사가 뭐 휴대폰을 제출해서 이걸 기소를 했다. 그걸 근거로 기소를 했다. 근데 그 증거가, 디지털 증거가 조작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증거 자체가 증거로서, 설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검증이니 뭐 감정이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서 자료를 내는 것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 소송의 목적은요. 근데 그 자료를 제출한,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검증이 불가능해진 예. 거죠. 예. 네.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왜냐면 삭제를 했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더 이상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삭제를 한 놈을 죄를 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검증을 못하게 가로막은 피고한테 불이익을 줘서 선거 무효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대법원이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 계속 진행하려고 해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할 상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물투표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물투표지에 의해서 당선 뭐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공직선거법상 전자 장비에 의한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전자 장비에 의해서 실물표를 스캔한 파일을 노트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전자 자료를 개표 상황표로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전자적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 개표 상황표를 토대로 표가 세워졌고 당선인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예, 네, 그 전자 자료가 없다.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를 스캔한 것이잖아요. 전자적으로 만든 그림 파일이잖아요. 그것은 전자화된 투표지입니다.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한 투표지예요. 그 전자 파일이. 그 전자 파일을 삭제해버렸다. 더 이상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근본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대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관위 측에다가 이거 사본인데 원본이랑 동의를 하다는 걸 어떻게 할래?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있긴 하지만 답변할 재간이 없죠. 삭제를 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삭제한 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 회수를 해서 노트북 장비를 회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뭐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은 저는, 뭐, 그나마 좀 진행은 더할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